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좀 분갈이 못해준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화분을 좀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 구입을 해가지고 왔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거 강명시에 있는 상이 화분에서 요 화분을 구입해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신상이 아주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화분을 좀 언박싱을 하고 또 이렇게 몇 가지 예쁜 아이들을 몇 가지 찍어왔어요. 요거부터 제가 구입해온 아이들부터 언박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강명시에 있는 상이 화분에서 찍어온 신상들을 좀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짜자잔. 몇개안 되지만 여섯 개 정도 데리고 왔어요. 요거를 한번 상자를 내려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뭐 이렇게 작은 거보다는 약간 큰 것들을 좀 중품에서 대품들이 제가 심을 게 있어가지고요. 하나씩 데리고 왔습니다. 몇 개씩 조금 약간 큰 화분을 데려왔어요. 네, 요거는 좀 화사하죠? 봄이라서 약간 화사한 화분을 좀 데리고 왔는데요. 요거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 여기 이렇게 해바라기 화분에 이렇게 나뭇잎이 그려 있는 건데요. 해바라기 화분은 또 이렇게 해바라기 그림은 또 특이하게 많지 않죠? 그래서 좀 특이해 보이고 화사해 보여서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고상하죠? 똑같은 가격이에요, 저거랑. 12,000원이랑. 그런데, 해바라기 화분은 화려하고, 화사해 보이고, 요거는 고상해 보이면서, 은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품격이 있어 보이는 그런 화분이에요. 똑같은 가격이지만, 좀, 똑같은 가격에 약간 다른 모습의 아이죠? 네, 이렇게 두 개를, 일단 12,000원짜리 데려왔고요. 조금 가격이 생각보다 크기는 좀 크거든요. 요게 뭐 컵에 한두배 정도 돼요. 그냥 일반 저희 이렇게 먹는 컵에 한두배 정도 되는데 크기는 높이는 이제 훨씬 더 높고요. 근데 요거는 약간 갈색에 가까운 잎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데요. 요거 밑에 이제 이렇게 굽도 굉장히 높이 달려 있고 그런데 가격이 참 가성비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7,000원이거든요. 네, 너무나 괜찮은 것 같아요. 7,000원인데 비해서 네, 요런 색감의 아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요런 색감. 이거는 약간 또 톤이 약간 톤이 그레이색 계통의 아이인데 요 아이도 7,000원 가성비 대비 아주 괜찮은 모양의 아이입니다. 모양도 괜찮고 또 크기도 아주 커요. 컵에 일반 그 종이컵 있잖아요. 그거에 한두배 정도 되고, 높이는 뭐 그거보다 훨씬 높고요. 네. 7,000원인데 참 가성비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12,000원, 이건 7,000원. 네. 크기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10,000원을 줬는데요. 예. 요것도 10,000원 치고는 참, 화분이 좀 괜찮아 보여요. 가격 대비, 가성비 대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10,000원을 줬고요. 요것도 창을 심기에 데려왔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모양이 저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 10,000원짜리 두개 데려오고, 12,000원짜리 두 개, 7,000원짜리 두 개. 이렇게 해서 여섯 개를 일단은 데려왔고요.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분갈이가 필요해서 데려온 아이들이고요. 굽하고 이렇게 연못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참 가성비 대비 괜찮은 그런 화분들인 것 같아요. 요거는 해바라기 화분. 네, 요거는 어떤 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라색 꽃에 나뭇잎이 하얀 바탕에 그런 꽃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두개 너무 예쁘죠? 네, 뭐를 심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성비 대비 참 괜찮은 아이 둘. 7,000원짜리인데,
참 크기도 크고 가성비 대비 참 괜찮은 두 화분입니다. 네. 그리고 뒤에 두 개, 요거는 이제 만 원짜리인데, 예, 이것도 참, 묵직하니, 요거는 이제 고상하면서 창을 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창이 돋보일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일단은 여섯 개를 데려왔고요. 요 외에도 제가 좀 예쁘게 찍어온 아이들이 있어요. 많이 찍어오고 싶었지만 제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많이 못 찍어왔고요. 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선보이고 또 사진으로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좀 이렇게 노는 날이 많죠? 네, 가족분들과 행복한 가정의 달 5월 보내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항상 즐거움과 웃음만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